수살기는 빠져 죽은 그 장소가 박혀버리자 어떻게든 나 대신에 누군가를 그 자리에 놔둬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입니다. 어느 여름날 아는 동생의 가족들과 함께 선방위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에서 동생과 앉아 놀고 있었는데 한참 노는 도중 동생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둥둥 떠내려가는 신발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물이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달리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밑으로 올라와 신발이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발을 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신발을 잡으려고 하면 다시 멀어졌습니다. 한참 그러기를 반복하며 신발이 떠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한 곳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뒤쫓아 오신 동생의 아버지께서 같이 들어오시며 제 허리를 낚아채 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신발은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고 아저씨는 제 뺨을 쳤습니다. 뺨을 맞고 나니 순간 멍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물속에 뛰어들려고 했답니다. 문득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름마다 빠져 죽는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하나 더 사고 말지 제 성격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신발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선바위 근처에는 가지 않습니다. 꽃님들, 수살기는 빠져 죽은 그 장소가 박혀버리자 특히나 계곡처럼 민물 속에서는 시신이 물속에 휘몰아쳐서 이렇게 돌면서 둥둥 떠있지 눕지를 않아 그래서 스킨스쿠버들은 절대 시신을 인양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 대신에 누군가를 그 자리에 놔둬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질긴 사람들 아주 진저리 치는 사람들한테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살해자분은 분명히 어떤 변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동생의 신발이 자기도 모르게 꽂힐 정도로 순간적으로 홀려드는 것 전형적인 귀신들의 장난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넋이 나갔어, 혼이 나갔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휴가철 그 어느 계곡을 가든 바다를 가시든 물가에서 한 번 정도는 긴장감을 타시는 게 어떨런지요.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